리너스고요. 예,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역시나 차트가 지지부진합니다. 이게 여러분들 열광하는 막 급등하는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지지부진하고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이렇게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. 일단은 회사 내용을 보면은 패션 사업이랑 이제 뭐 무선 통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무선 통신이 또 공공기관에 많이 납품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패션 사업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자주 봤었죠. 요즘도 자주 매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플링이나 이스트팩 이런 가방 사업도 굉장히 좀잘 팔리고 있는 사업, 좀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.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매출은 좀 발생을 좀 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철도죠. 뭐 패션 관련돼서 뭐큰 이슈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철도 관련된 것들, 특히 이 GTX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슬슬 착공식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이 GTX가 아니어도 어제 나왔던 뉴스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 철도 관련된 또 국토 개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국토 지균 발전해가지고 이 현재 여당에서 굉장히 밀고 있었던 또좀 밀고 있는 좀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정말 재미없는 이 주가 흐름에서 그나마 이제 오늘이 좀 좋은 자리다, 좋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,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앞에 이제 12월 22일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좀 있었는데 이 뒤에 여기다 한번 선을 그어보면은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이제서야 한번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만 넘어온 게 아니고 주가의 평균 자체가 이제 넘어오는 시점,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조금씩 더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저항까지는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. 지금부터 뭐 1,500원 정도, 그다음에 뭐 2,000원 정도, 뭐 2,400원 정도 폭이 크기 때문에 10% 20%씩 넓은 간격으로 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항만 잘 눌러주고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5% 20%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이제 구간이고. 빠지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, 정말 많이,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도 부담 없는 자리이니까 매수하기에는 좀 오늘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.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가격 부근입니다. 뭐 1,25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시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저항이 1,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,500원 정도, 그 다음에 그 손절가는 이번에 저점을 낮추는 구간이 아닌 한 1,1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